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마세라티 1세대 기블리 3.0 차량이고요. 2016년식 78,000km 완전 무사고의 위탁 판매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이 마세라티의 그 고급스러움이 완벽하게 묻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고, 소유주가 딱 두 번 바뀐 그런 차량인데다가 보험 이력 0원, 완벽하게 없는 네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요, 네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앞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이 엠블럼, 이 삼지창이 더 유난히 돋보이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네, 연식 대비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진짜 병적 관리, 완전히 병적 관리한 그런 차량이라서 고객님이 팔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좋은 가격으로 받아달라고 해서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은 그런 위탁 차량이라는 거 꼭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요, 8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네, 안에 캘리퍼 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 관리 상태 너무 좋은 그런 차량이고, 여기 좀 장기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닦으면 네, 닦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은 9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힐, 네, 뒤쪽 힐은 네, 전반적으로 네, 가운데는 깔끔하지만 여기에는 네, 장기스 이렇게 조금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이 내려오는 라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느낌, 네,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슉 네, 전동 트렁크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네,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동 트렁크 네, 이렇게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내려가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아래 머플러 또한 멋있게 네, 스포티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네, 연식 대비 훌륭한 상태 그대로 갖고 있고요. 이 라인 한번 찍어주시면 이 마세라티의 이 스포티함과 우아함과 전체적인 고급스러움이 다 갖춰진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2열 공간 보시면요, 뒷열 바닥 공간 너무 훌륭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뒤쪽 이 라인 보시면 네, 이 바닥에 이 삼지창 보이시죠? 네, 이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네, 고급진 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키 또한 되게 매력 있고 고급스럽게 이렇게 생긴 차량이고,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스타트 버튼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슝. 오. 네,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78,545km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이쪽에 하이패스 기계, 그리고 여기 일반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 센터패셔 보시면 이 라인 한번 쭉 찍어주시면 와, 이 명품 센터패시야. 이 라인이 너무 고급지고, 그 다음에 이 명품 시계 네, 마세라티 이 명품 시계가 여기 딱 알맞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후방 카메라 또한 아주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라디오. 사장은 SBS 채용 홈. 요새 이렇게 하는구나. 네. 오케이. 음향 소리 또한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여기 한번 찍어주시면 앰비언트 무드 등. 앰비언트 무드 등까지 너무 멋있게, 너무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네. 에어컨. 여기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풍량. 7단까지 이렇게 돼 있고, 완벽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이 라인 보시면요. 네. 우드로 되게 고급스러움이 더한 그런 차량이고,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 콘솔박스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이 삼지창의 고급스러움과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핸즈프리 기능, 여기 네, 크루즈 컨트롤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는 썬루프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네, 완벽하게 열리고, 완벽하게 닫히는, 네, 고급스러운 그런 차량입니다. 네,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V6 엔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엔진에도 이 고급스러운 삼지창이 이렇게 다, 네, 로고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위탁 판매 차량이고요. 전 차주분께서 완전히 병적 관리한 차량이고, 이 차량 정말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차량 정말 관심이 있거나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이없는 그날까지 최고를, 최선을 달려가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